바이러스. 그렇죠. 잘 모르겠지만 대충 세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누가 나를 좋아하면 이마에 뾰루지가 나고 내가 좋아하면 볼에 나고 그런다는. 네, 맞습니다. 그것은 그 증명된 바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그 급성기에 해당됩니다. 급성기에 해당되고 그런데 특별히 원인이 없이 계속 몸이 아프고 무릎이 붓고 전신이 붓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. 예.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만성 염증이 되는데 원인은 스트레스나 이런 그 내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그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. 회복이 되는 급성 염증이고 그렇죠. 병이 되는 만성 염증이 있는데 지금부터 부위와 증상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부위는요? 부위가 급성 염증은 전신이 침투한 특정한 부위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온몸 구석구석. 온몸 구석구석. 우리 오상우 교수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. 예,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몸 안에 들어온 부분에 많이 생기죠. 뭐 칼로 비었다든지 다른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막아주니까요. 반면에 우리 그 만성 염증이 되는 경우는 우리 혈관이 온몸에 다 퍼져 있죠. 네. 또 이런 혈관 속에서 여러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질병도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몸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를 일으킵니다. 또 여기에 뭐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몸 안에 들어오죠. 그러다 보면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 폐나 이런 여러 장기, 간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만성 염증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석영 씨, 보통 여성분들이 특히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어 얘기하더라고요. 지금 구석구석 다 아프죠.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우리 주부님들이면 지금 다 구석구석 아파요. 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온몸에 간지럽게 피부에 하나도 없다가 한 100개 정도가 났었어요. 작년에. 굉장히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. 네.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온몸 구석구석에 뭐가 났다. 갑자기, 이런 건 사실 세균이 침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? 만성염증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는 우리 몸에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. 어떤 면역체계는 세균이 들어오면 막아주기도 하고요. 어떤 그 면역체계는 몸 안에 다른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하게 될 경우 또 메커니즘이 조금 다르지만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몸 안에 알레르기 반응도 일으킵니다. 몸에 온 전신에 이런 반응이 한꺼번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한석영 씨는 당시에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것도 하나의 염증 반응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우리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의 증상을 좀 설명하겠습니다. 회복되는 급성염증의 증상은?